안녕하세요. 닥터필름입니다. 오늘은 밤하늘에 아름답게 펼쳐진 은하수를 스마트폰으로 담아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은하에 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얗게 빛나게 되는 은하수의 경우 지역에 따라 관측 가능한 그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월에서 9월 사이에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는데 월별로 나타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촬영 전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은하수의 빛이 달빛에 의해 삼켜지기 때문에 달빛이 약한 월삭이나 밤하늘에 달이 없는 시기에 촬영이 가능하며 구름이나 미세먼지에 의해서 별빛이 가려지지 않게 시정이 좋은 날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달빛이 가장 약한 날인 5월 23일로 촬영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날의 경우 시정도 20km 이상으로 매우 좋아서 촬영하기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빛공해가 심하면 은하수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광해 지도를 활용해서 적절한 촬영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촬영 장소 반경 20km 이내에는 지도에서 붉은색 이상으로 표시되는 심한 빛공해가 없어야 합니다.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황매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어 은하수를 찍기 위한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1시간 내외로 다녀올 만한 곳을 찾아봤습니다. 근처에 양산시가 있기 때문에 빛공해가 조금 있었지만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곳에서 하늘 가득한 별빛을 볼 수 있는 밀양 베넷골로 촬영 장소를 정했습니다. 광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장소에서는 은하수를 육안으로 찾기 힘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별자리를 통해서 은하수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은하 중심의 좌측에 있으면서 그 형태가 특징적인 궁수자리입니다. 궁수자리를 발견하면 셔터 스피드를 낮추고 ISO를 높여서 사진을 대충 찍어봅니다. 그렇게 되면 궁수자리 바로 오른쪽으로 하얀색의 얼룩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은하수입니다. 별자리를 통해서 은하수를 찾기 힘드신 분들은 별자리 어플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으로 은하수의 위치를 표시해줘서 이를 이용하면 은하수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빛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자동 모드로는 은하수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프로 모드, 즉 수동 모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푸른색으로 빛나는 별빛을 연출하기 위해 화이트 밸런스를 3600K 정도로 맞춰주시고 화면에 나타나는 별이 가장 또렷하게 보이도록 수동 초점으로 초점 게이지를 조절합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 모양의 마크가 있는 곳까지 초점 게이지를 최대로 올려서 초점을 무한대로 설정하시면 어두운 곳에서도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조리개는 최대로 개방하시고 셔터 스피드는 15초 그리고 ISO를 800 정도로 설정해서 장노출로 사진을 찍어봅시다. 사진 결과물을 보면 광해 때문에 은하수가 조금 삼켜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이즈는 줄이면서 광해로 인한 광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ISO를 낮추셔야 하는데 이날의 경우 셔터 스피드 15초에 ISO 640 정도가 가장 적절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빛나는 은하수를 찍는 것도 좋지만 은하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촬영 장소에 가시면 다른 피사체와 함께 어우러지는 사진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손전등을 활용하신다면 은하수를 향해서 광선금을 발사하는 듯한 인물 사진을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인물을 좌측이나 우측 하단에 배치하고 중앙에 위치한 은하수를 향해서 손전등에 빛을 비추게 되면 안정적이면서 멋진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기나 장소 그리고 날씨가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은하수를 찍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설정 팁을 기억하신다면 평생 잊지 못할 은하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스마트폰과 함께 더욱 아름다워지길 기대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ee you.